무슨 일이 생겼을 땐 어김없이 나타나 시민을 구해주는 슈퍼히어로.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슈퍼히어로에 열광하는 이유일 겁니다.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멋지게 도움을 주는 슈퍼히어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서울의 한 중학교는 친구 명찰을 통해 서로를 영웅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. 친구 명찰은 자신의 이름만 적혀있던 기존 명찰과 달리 민서 친구 한동인, 윤혁이 친구 김진아처럼 친구의 이름을 함께 적는 것입니다. 서로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 없던 학생들도 친구 명찰을 단 뒤에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좀 누르고 싶고 신기했어요. 여기 누구 친구라고 적혀진 애를 찾아가서 말도 걸어보고 그런 친해졌어요. 이제 수행 시간마다 나가서 농구하고 그래요. 친구 명찰에는 숨겨진 기능도 있는데요.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보았을 때 이를 알리는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. 명찰을 누르면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실시간으로 선생님에게 도움 요청이 전송되는 것이죠. 친구 명찰을 도입한 이 학교는 매년 발생하던 학기 초 폭력 문제가 올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.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친구라면 이를 지켜줘야 하는 슈퍼히어로도 친구들의 몫이라는 사실 잘 아시겠죠? 국민 리포트 김승환입니다.